고속도로예요. 아이 시끄러, 아이 시끄러. 고속도로. 고속도로 터널. 어! 뭐야? 다시. 타이어. 타이어가 굴러가요. 그런데 이 부부의 대화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야, 여기서. 아이쿠! 예. 어우, 다행이다. 부부가요, 엄청 침착하세요. 보통 때도 뭐, 와! 그럴 텐데요. 그리고 막 욕도 하고 그럴 텐데요. 욕도 안 하고, 어, 어떻게 된 거야? 뭐 타이어 빠졌어. 어떤 차가? 물론 앞에 가는 차가. 정말 부부가 너무 침착하세요. 예. 그리고 다행히 뒤에 아기도 있었다는데요. 다치지 않았대요. 터널 내부에서 타이어가 굴러오는 거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타이어에 휠도 있었나요? 했더니 그게 아니에요. 타이어만 굴러왔대요. 보통 보면은 집차, 집형 SUV 같은 건 뒤에다 딱 달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 보조 타이어. 또는 트럭 밑에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타이어만, 타이어 이 고무로 된 거 그것만 굴러왔대요. 다행히 와이프랑 뒤에 타고 있던 아이는 다친 곳이 없었습니다. 자차 보험 들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차 견적 받지는 않았는데요. 아, 놀라긴 했지만은 방향을 바꾸면은 핸들 틀면은 더 큰 사고 날 것 같아서 그냥 타이어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어이 정말 방향 틀어 바로 옆에도 차가 오고 있었어요. 터널 나오자마자 갓길에서 112로 신고했고요. 보험사나 경찰관은 출동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다른 분들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험사는 저건 무과실이다. 저거 어떻게 피해? 그럼 당연하죠. 날벼락이죠. 근데 도로공사 측에서는 법원에서 손해배상 해주라고 하면 해주고 그렇지만 안 해준대요. 근데 현장에서 도로공사 직원이 좀 응대한 답변이 너무 좀 성의가 없어요. 예. 법원에서 해주라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못해줘요. 이거예요. 그냥 못해준다는 거죠. 이번 사고요. 아, 과실비는 100대 0이죠. 저렇게 굴러오는 걸 어떻게 피합니까? 날벼락입니다. 누가 떨어뜨린 찾아야 돼요. 못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도로공사가? 도로공사 책임? 아쉽게도 없습니다. 만일 저게 몇 시간 전부터 떨어져 있었다. 몇 시간 전부터 떨어져 있었는데 순찰차가 두 시간 또는 세 시간에 한 번씩 돌아야 돼요. 안전순찰차가 돌다가 있으면 빨리 치워야 되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록, 서너 시간이 지나도록 그대로 그냥 방치돼 있었다. 그럼 도로공사가 책임져야 됩니다. 두 번째, 누군가가 신고를 해갖고 여기 타이어가 굴러다녀요. 가만히 있다 어떤 자 툭 치면 또 굴러가고. 그러면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 신고받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도 출동하지 않았으면 도로공사 책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로공사는 아니 우리가 철책선 지키듯이 쭉 해서 10m 하나씩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 지켜보다가 하나 주선하고 그건 안 되잖아요. 물리적으로 어렵죠. 금방 순찰차가 돌아갔는데 순찰차 가고 나서 10분 있다 어떤 차가 타이어 하나 빠뜨리고 하면은 어떻게 치워요? 그래도 도로공사의 책임은 소송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요건에 두 가지 해당되지 않으면 도로공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도로공사도요, 말을 좀 예쁘게 해야죠. 아, 예, 이게요. 제가 설명드린 대로요. 순찰차가 금방 돌고 났는데 또 떨어뜨렸으면, 어떤 차가 떨어뜨렸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도로공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례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좀 더 CCTV를 더 한번 확인해 볼게요. CCTV를 봐서 타이어 없이 덜렁덜렁덜렁 타이어 없어도 차 가요. 바퀴 빠져도 차 굴러갑니다. 세 바퀴로 가는 자동차 하늘로 나는 돛담배 하듯이요. 세 바퀴로 차가 가더라고요. 타이어 빠져도 휠 갖고 굴러가는 차들이 있어요. 저한테도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CCTV 영상에 저 봐라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찾아는 보겠습니다. 그리고 톨게이트 빠져나가는 CCTV도 한번 찾아는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근데 아 법원에 주람 주고 저는 뭐 책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나쁘죠. 요거 CCTV를 통해서도 찾아보시고요. 만약에 안 되면은 그때는 자차보험 처리하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잘못 하나도 없죠? 그럼 할증 안 됩니다. 다만 1년 동안 할인이 유예될 뿐입니다. 그래도 큰 사고 없이 차만 좀 망가졌으니까 그나마 정말 다행이에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럴 때 으악! 하면서 핸들 틀면 옆에 가는 차랑 부딪히면 대형사고 날 뻔했어요. 침착하게 대응 정말 잘하셨습니다.